매일매일 반복되는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개운하지 못하게 기상한 후 출근길 지하철에서 졸다가 내릴력을 지나치기 일쑤인데요. 헐레벌떡 회사로 뛰어들어갑니다. 오늘도 아슬아슬하게 세이프네요. 나만 이렇게 아침에 피곤한 걸까요? 옆자리 윤대리는 아침에도 눈이 똘망똘망하고 아주 활기차 보여요. 대체 비법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윤대리가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적응이 잘 된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생체 시계는 인간이 하루 24시간 주기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몸에 명령을 내리는 중앙제어실이고, 우리 몸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보죠. 생체 시계는 우리 몸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죠.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생체 시계는 지금 잠에 드는 것이 내일도 힘들 것이다 라고 판단해 갓내에게 멜라토닌 호르몬을 분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갓내가 분비한 멜라토닌 호르몬 때문에 우리는 잠에 들게 되죠. 이렇게 생체 시계는 개인마다 알맞은 리듬을 찾아 반복 학습시킵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은 후 8초 동안 숨을 내뱉는 4-7-8 호흡법처럼 몸의 안정적인 리듬을 찾기 위해 몸의 내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마다 생체 시계는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홀수 시간대로 잠을 자면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럼 생체 시계는 계절에 따른 낮밤의 길이 변화 또는 해외 여행으로 인한 시차 변화 등 환경 변화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직까지 반복학습인 안정성과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성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생체 시계에 대한 역설적 원리는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김재경 교수 연구팀이 밝혀냈습니다. 기존 밝혀진 내용은 생체 시계는 PER 단백질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세포의 간으로 들어가 DNA 농도를 자체적으로 조절해 리듬을 찾아간다 라는 논리 구조였는데요. 하지만 이 논리를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복잡한 세포 내 환경에서 어떻게 수천 개의 PER 단백질이 일정한 시간에 동일하게 폐관으로 쏙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치 서울 각지에서 출발한 수천 명의 직원이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동시에 회사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문제와도 같아 보이네요. 이렇게 오랫동안 생체시계 분야의 난제였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김 교수 연구팀은 시공간적 확률론적 모형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이 모형을 통해 PER 단백질이 세포액 주변에서 충분히 응축돼야만 동시에 폐관으로 함께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내었고, 동시에 응축될 수 있는 스위치를 개발해 신체의 안정적인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앞으로 수면장애의 명확한 원인을 밝혀 더 많은 치료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직장인들은 일을 하기 위해 저마다의 아침을 시작합니다. 힘들고 고된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나에게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선물하기 위해 내 몸 안의 세포들이 다 같이 힘을 합치고 있다니, 힘든 출근길에도 공허한 퇴근길에도 항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대리가 아직까지 조언을 해주고 있네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생체 시계를 알았잖아요. 우리의 생체 시계가 안정적인 리듬을 만드는 것처럼 각자만의 루틴을 만들어 좀 더 부지런하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 하는 행동에 몸은 피곤하겠지만 규칙적인 기상과 수면을 반복한다면 피곤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지요?